네, 여러분, let me plus 동사 원형 패턴 살펴보실 텐데요. let, 뭐뭐 하게 해줘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뒤에 있는 me, 내가 뭐뭐 하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게 해줘요? 뒤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뭘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내가 뭐뭐 하게 해줘 라고 상대에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네요. 내가 뭐뭐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let me plus 동사 원형 패턴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 me help you. Let me see. Let me try again.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open the door for you. 네, 여러분, 예문 듣고 오셨는데요. 셀린과 함께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줘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지요. Let m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므로 help 원형 사용한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셀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이렇게 사용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Let me help you. I will help you. 두 가지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 차이냐면요.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구해줄게. 당장 도와줄게. 라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고 말고 할 시간의 여지가 없이 당장 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let me help you.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너를 도와주어도 되겠니? 라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문 갈게요.